네, 오늘은 그 60대 중반 정도 되신 남성분이시고요. 수술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앞에 중앙 헤어라인 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시고 양측 M자 부분이 많이 밀도가 이렇게 약해지셨어요. 그래서 이분은 뒤쪽에서 최대 길이로 절개를 해서 저희가 좀 사촌모 한 중반대 이식을 해드렸는데 1년 후에 사진을 보게 되면 중앙 헤어라인의 밀도가 잘 보강이 됐고 좌우 M자 부분과 측면이 보강이 되면서 이마 길이 자체도 자연적으로 잘 줄어들었고요. 또 머리를 올렸을 때 부자연스럽지 않게 잘 된 케이스입니다. 이와 같이 그 연세가 60대이신 분들도 수술을 요새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질 자체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. 그래서 뭐 이 모발 이식이라는 거 하는 게 30, 40대 뭐 이런 분들만의 영역의 수술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, 이 케이스를 갖다 보여드린 거고요. 이렇게 60대 중반이신 분들도 뒷머리 상태는 뭐 30, 40대 분들처럼 모발 상태는 좋습니다. 왜냐하면 뒷머리 자체는 탈모가 잘 안 되잖아요. 그 부분이 탈모가 진행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셔도 뒷머리 상태는 비교적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 50대 후반, 60대, 뭐 70대 분들도 요새는 수술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런 연령층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이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